경기도의회가 제353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례안과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조례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5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열립니다.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경기도 개발이 도민 환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다뤄집니다. 공공개발 이익을 투명하게 운영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폭력,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 경찰청과 상담기관, 교육기관 등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 여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이 밖에 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건의안 등도 처리될 계획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정책 재현을 위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연계도로망 노선이 국토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그룹홈을 나간 다수의 아이들이 PC방이나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적어도 얼마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열립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